이렇게 서면? 서면 바지는 그냥 레깅스로. 여러분, 저는 다시 슬로베니아로 돌아왔고 공항에서 격리를 10일 동안 하라고 해서 10일 동안 격리 기간을 지내고 있는 중이고, 근데 어쨌든 재택근무는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는 제 책상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있고, 저거는 그냥 제 개인 노트북, 여기 펜이랑 차랑 로션, 그리고 요거는 회사 일할 때 쓰는 모니터랑 회사에서 준 노트북이고, 헤드셋, 다음에 노트 뭐 있으면 접을 거, 그다음 마우스는 회사에서 줬는데 이거 제 거 무선으로 쓰고 있고, 키보드도 그냥 또 줬는데 제 거 쓰고 있고, 이렇게 있어. 드디어 다 이제 끝났고 이제는 점심시간인데, 오늘은 치킨을 먹을, 근데 그 맛있는 치킨 말고 그냥 닭고기, 닭고기 크림 소스 뇨끼 아니면 밥이랑 같이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점심시간을 즐기고 여러분, 지금 크림이랑 양파를 사고 있어요. 나는 크림 소스는 뭘로 만들 거냐면 버터, 그다음에 이런 치즈 같은 거 있거든요. 요거랑 우유를 섞어서 만들어 본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생겼거든요. 약간 끼리? 끼리 안 먹어봤네. 하나. 두 개. 그리고 버터는 그냥 버터가 집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터를 그냥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슬리 약간. 남은 어제 먹고 남은 잡곡밥에 이렇게만 하나. 카레인가? 카레. 여러분, 밥을 다 먹고 지금 점심시간이 끝날까 한 2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일단 오늘 아침에 커피를 이미 다 커피로 여기 내려놨어요. 아이스커피가 완성. 여러분, 지금은 7시 반이고요. 10분 전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조금 쌀쌀해서 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밀크티를 좋아하니까 이제 설탕.
여러분, 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을 간단하게 만들어봤네요. 오늘 아침은 베이컨, 애호박, 달걀, 파슬리, 스크램블 에그고 이걸 먹으면서 지금 한 시작하기 전까지 3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고 천천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다가 10분 쉬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데 오늘 위에는 이렇게 예쁘 나름 괜찮게 입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면 보이나? 이렇게 서면 바지는 그냥 레깅스 입었거든요. 어차피 영상통화 하면 화상회의 뭐 이런 거 하면 위에만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 여기까지? 여기도 안 보인다. 여기까지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 재택근무에 하는 사람들의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 갑자기 켜보게 되었고 지금 10분 쉬는 시간인데 벌써 2분이 지나가지고 8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끝났고 저는 다시 오후 일을 하러 갑니다.